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입니다. 아메리칸 럭셔리 세단의 전형을 보여줄 링컨 컨티넨탈입니다. 2017년 우리 앞에 다시 돌아온 링컨의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 컨티넨탈을 타고 오늘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갑니다. 야, 아주 운전석에 딱 들어와 앉으니까 아, 럭셔리가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듭니다. 편안하다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고요. 큰 저택에 응접실 소파에 앉은 그런 느낌, 분에 넘치는 그런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들어와서 차에 앉는 순간 기가 확 죽습니다. 차와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일단 사이즈가 크죠. 5m가 넘고요. 가로폭도 1.9를 넘어서 이거보다 더 크게 차를 만들기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세트하면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섰습니다. 아, 밟으려고 막 그 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차선 이탈 조향 보조 시스템이 합쳐진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성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잠깐 서 있는 틈에 스티어링 조향비 한번 볼까요? 아, 살짝 반발력이 있는 좀 무거운데요. 자, 완전히 돌렸습니다. 하나, 둘, 끝. 딱 두 바퀴 돕니다. 대단하죠? 일반적으로 세 바퀴 정도고요.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에 2회전 하는 스티어링 휠, 어울릴까요? 자, 정지 상태에서도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30km로 세팅이 되는데요. 툭 가속을 밟아주면 앞차를 쫓아서 가고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최고로 꼽히는 그런 건축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링컨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차라고 꼽았다고 하지요. 글쎄요, 가장 아름다운 차라고 하는데 뭐 동의하든 안 하든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었던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개인적으로는 2011년 전후에서 미국의 포드 박물관, 포드 자동차 박물관을 방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근교의 디어본에 위치한 박물관이죠. 아주 유명한 박물관입니다. 가보면 대통령들이 탔던 포드 리무진이 몇 대가 전시가 되어 있죠. 그 중에 한 대가 존 F. 케네디가 탔던 차도 있었습니다. 63년 11월 암살당할 때 탔던 차도 바로 포드 링컨이었다고 합니다.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차도 링컨이었고요. 어쨌든 링컨은 미국인들의 삶 속에 잘 녹아있는, 그래서 미국인들이 참 큰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브랜드입니다. 웅장하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차 사이즈 크기가 주는 그런 느낌이 그렇고요. 링컨이 이제 컨티넨탈을 새로 만들면서 도입한 메쉬 타입의 시그니처 그릴과 LED 헤드램프, 아주 그 강한 인상을 확 넣어주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보는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이게 컨티넨탈이다 라는 그 스스로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했습니다. 2인의 도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숄더라인 상에 도어 그립을, 손잡이를 배치를 했는데요. 이게 힘으로 여는 게 아니라 딸깍 스위치를 건드려주면 스르르 문이 이제 열립니다. 안에서 열 때도 도어 손잡이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버튼을 딱 눌러주면 문이 딸깍 열립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열리죠. 그 작동하는 느낌이 참 고급스럽고, 작동하는 방식도 아, 그 아이디어를 좀 제대로 짜냈다, 신선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고급 럭셔리 세단인 만큼 뭔가 다른,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그런 작동 방식을 찾아낸 결과라고 해야 되겠죠. 충격을 넘을 때 살짝 출렁하는 느낌 받게 됩니다. 약간 그 소프트한 승차감 아직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시트 가죽은 링컨 컨티넨탈만을 위해서 제작했다는 딥소프트 가죽입니다. 버튼 시키어 PRNDS 그냥 간단하게 누르면 기어 변속이 일어납니다. 대신에 수동 변속은 핸들에 달린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수동 변속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싱크3 개선된 형태, 발전된 형태의 싱크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아틀란 내비게이션을 적용을 했군요. 앞좌석은 무려 30개 방향으로 시트 조절이 됩니다. 등받이도 위아래를 나뉘어서 하고요. 헤드레스트 그리고 허벅지 부분은 좌우를 또 나눠서 왼쪽 발은 조금 짧게 오른쪽 발은 좀 더 길게 이렇게 시트를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과분할 만큼 친절하고 세심한 그런 시트 조작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모니터는 8인치고요. 풀컬러 터치스크린 방식입니다. 손으로 눌러서 직관적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인식은 되는데요. 영어로 됩니다. 이 부분 한글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요. FM. I didn't get that. You can say AM, FM, or USB. If a phone is connected, you can say call, followed by the name of the contact, like call John Smith, or dial, followed by the phone number, like dial 555-0155. 네, 알아들으셨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FM. 자, 이렇게 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레벨 울티마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19개의 스피커를 적용을 했고요. 이런 정도의 오디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링컨 드라이브 컨트롤이 있습니다. 0.02초마다 노면을 모니터링을 해서 최적의 댐핑을 최적화시켜 주는 겁니다. 이와 맞물려서 작동하는 것이 연속 댐핑 제어 시스템, 컨티뉴어스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 있고요. 플러스 인텔리전트 포휠 드라이브 그런 첨단 장비들이 전자제어 방식을 통해서 아주 정교하고 정밀하게 제어됩니다. 주행 조건에 최적화된 그런 차의 상태, 차의 어떤 그 서스펜션 감쇠력, 승차감, 가속감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2톤이 넘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지만 배기량은 3.0에 불과합니다. V6 3.0 직분사의 터보 조합인데요. GTDI 엔진입니다. 엔진 출력은 393마력입니다. 최대 토크는 55.3kgm. 만만치 않은 그런 힘을 가졌죠. 엔진 사이즈에 비해서 엄청 큰 파워를 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하게 주행을 하는 상황에서도 가속 페달을 툭 밀어주면 쑥 밀고 나갑니다. 만만치 않은 힘이 순간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죠. 앞차와의 차간거리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변속기를 조작을 하면 변속 레버를 S로 내리면 스포츠 모드가 됩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좀 더 강한 순발력, 강한 힘 기대할 수가 있겠죠. 역시 순간적으로 토해내는 힘이 좀 더 강하고 셉니다. 다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정지 상태에서도 세팅이 가능하고요. 완전 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세팅을 하면 시속 30km에 맞추게 되죠. 정지 상태가 유지되는 시간은 약 3초. 3초 이내에 차가 앞차가 다시 출발하면 따라서 다시 출발한다라는 얘기죠. 3초가 넘어가면
툭 이제 가속페달을 밟아줘서 차를 다시 움직여주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다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보행자 감지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사람이 튀어나올 때에도 인식을 해서 긴급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완전 자율주행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지금 계속 쌓이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완성이 될 때 비로소 완전주행,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 차의 판매 가격 두 가지 트림인데요. 리저브가 8,250만원, 그리고 프레지덴셜 8,940만원입니다. 1억이 안 되는 가격에 아주 최고급 럭셔리 세단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건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역시 이 차는 오너 드라이브용으로도 좋겠으나 역시 진가는 쇼퍼 드리븐 카로 이 차를 사용을 할 때 더 멋있지 않을까요?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뒷좌석에 앉아서 제 느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면에 이제 완만한 그 기울기, 완만한 굴곡을 따라서 달릴 때 차가 슬쩍슬쩍 출렁출렁 하는 그런 느낌 드러납니다. 그것을 편안한 승차감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프트한 그런 그 느낌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유럽, 특히 독일의 그런 딱딱한 서스펜션을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단한 서스펜션이 주는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나는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차의 취향이 딱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항할 때 약간 물렁해지는 그런 느낌? 하지만 마냥 물렁해서는 안 되겠죠.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거나 코너를 들어가거나 어떤 그런 과정에서는 분명히 하드한 그런 모습도 함께 보여줍니다. 차의 어떤 중후한 거동, 움직임, 무게감이 느껴지는 주행 감각입니다. 오, 가속페달을 툭 깊게 밟았더니 차가 아주 가볍게 속도를 올립니다. 아주 잠깐 사이에 속도를 시속 100km까지 끌어올립니다. 시속 100에 속도를 맞췄고요. RPM은 약 2000에 살짝 못 미칩니다. 인텔리전트 포일 드라이브가 계기판에 표시되는데요. 이렇게 항속할 때는 전륜구동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동력 100%를 앞바퀴에 전달하는 거죠. 핸들을 놨습니다. 차선이 살짝 굽어 있는데요. 자, 왼쪽, 오른쪽, 황색 차선 넘지 않았습니다. 자, 왼쪽으로 살짝 굽어 있는 길인데 차선을 밟을 때서부터 이 조향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차선을 넘죠? 지금 넘었습니다. 이렇게 차선 조향 보조 장치가,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치가 늘 정확하게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서 운전을 할 때 좀 더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미치는 안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과시는 금물입니다. 리터당 약 6.4km 정도의 연비, 평균 연비 보이고 있습니다. 편안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노면의 쇼크는 잘 걸은 뒤에 전해져서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올라가는데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한 상태로 고속 주행까지 이어갑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세단이죠. 자, 앞바퀴로 슬 가다가 킥다운 쭉 밀고 가면서 뒷바퀴로 구동력이 전달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조용하죠. 지금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빠른 속도에서도 이 정도의 정숙함을 유지한다? 대단한 수준인 거죠. 게다가 차체가 편안합니다. 이렇게 흔들림이 없고요. 아주 마음 먹고 달리면 스포츠 세단들과 속도 경쟁을 해도 좋을 만큼 빠른 가속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소리도 의외로 크지 않고요. 앞창을 부딪히는 바람소리 정도가 시속 100에서나 50, 160 정도에서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바람소리가 속도를 높이면 아주 조금 더 들리는 정도? 잘 달리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잘 매치시켰습니다. 고속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아주 높은 수준에서 잘 매치시켜서 필요할 때 필요한 그 면모를 잘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고속주행이 필요하다? 아주 빠른 시간에 그런 그 고성능을 뽑아내서 순식간에 고속주행이 가능하고요. 항속주행에서는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그런 그 자동차로서의 소임을 충분히 다할 수 있겠죠. 핸들을 놓고 차선을 몇 번 넘나들었더니 조는 줄 아나 봅니다. 쉬라는 메시지가 나오네요. 아주 우수한 주행 질감입니다. 잘 달리는데 고속에서도 날카롭고 찢어지는 그런 그 자극적인 요소들을 잘 걸러내서 고속에서도 이 차 특유의 그런 그 편안함을 잃지 않습니다. 독일 세단과는 또 다른 그 미국 지향의 아메리칸 럭셔리의 진수를 이 차가 다시 보여주는 거죠. 링컨 컨티넨탈, 포드의 자존심, 더 나아가서 미국의 자존심이다 라고 얘기해도 좋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출시를 했는데요. 국내 판매도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차 연비는 7.5km입니다. 리터당 7.5km를 갑니다. 5등급이죠. 아무래도 차체 무게도 있고 게다가 6단 변속기 조합이어서 그렇게 아주 우수한 연비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차체의 모든 움직임이 거칠지 않습니다. 쇼크나 이런 부분이 직접적으로 전해오는 게 아니고요. 잘 조절돼서 충격 같은 부분은 한번 걸러서 그리고 코너에서의 움직임은 잘 정제된, 제어되는 그런 느낌 강합니다. 항속 주행을 할 때는 약간 물렁거리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이 있는데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하드한 딱 받아치는 그런 느낌, 물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면모, 그 주행 상황에 최적화된 면모들을 보여줍니다. 그 강약 조절, 완급 조절이 분명합니다. 평상 주행에서는 아주 소프트한, 좀 긴장이 풀어진,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도 필요하다 싶으면 하드한 고성능 퍼포먼스 카의 면모까지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2레치 도어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낸, 그래서 좀 더 색다른 프리미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역시 링컨은 미국의 자존심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시승이었습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오너석이죠. 쇼퍼 드리븐 카로 이 차를 봤을 때 이 좌석이 바로
오너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리어시트 패키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아, 와우. 이런 그 암레스트를 내리면 이런 그 편의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조장치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햇볕 가리개, 그리고 선루프 햇볕 가리개. 뒤에서 다 조절이 가능하죠. 뒷좌석에서도 시트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좌석을 밀을 수 있고요. 뒷좌석도 이렇게 세우고 리클라이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폼이 좀 나나요? 110V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2V 시가잭이 있고요. 두 개의 USB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는 히팅 그리고 송풍 기능이 있어서 더울 때는 시원하게 또 추울 때는 따뜻하게 이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 높이만큼 센터 터널이 솟아 있습니다. 그렇게 높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머리가 다을락말락 하는 정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가운데 좌석도 앉을 수 있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달리면서 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달릴 수 있는 정도의 뒷좌석 공간입니다. 굳이 아쉬운 게 있다면 뒷좌석용 별도의 모니터가 있으면 좀 어떨까 하는 아쉬움은 드네요. 단도직입니다. 한글 음성 인식이 안 된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최고급 럭셔리 세단의 음성 인식 때문에 어떤 그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되겠죠. 한글 음성 인식도 속히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단 자동 변속기는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죠. 뭐라 그럴까요? 8단 변속기 정도라도 올라갔다면 차의 주행 질감, 그리고 연비, 효율,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링컨 컨티넨탈 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독일 세단과는 또 다른 아메리칸 럭셔리 세단의 진면목을 보여줬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부드러운 모습이었고 성능이 필요할 때는 스포츠카에 못지않은 고성능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아주 만족할 만한 또 다른 경험을 했던 차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